맡은 서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선생님 작사는 이상수입니다. 와. 네, 지난주 우리 이상수 선수의 카운터 드라이브 레슨 잘 보셨나요? 저는 이상수 선수의 카운터 드라이브 레슨을 받고 바로 또 가서 연습을 많이 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잘 안 되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너무 솔직히 선수들한테도 이제 고난이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단기간에 하기엔 좀 어렵고요. 네. 조금 더 길게 보시고 많이 연습하다 보시면 솔직히 이제 한 번 딱 들어갔을 때 그 쾌감이 있잖아요. 그 쾌감이 오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영상을 보고 했는데 왜 안 되지? 이거 레슨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연습을 꾸준히 많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길게 보고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간 프로젝트로 카운터 드라이브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포핸드 드라이브 레슨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편은 포핸드 드라이브 연속 공격 레슨인데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편에서도 나왔듯이 루프 드라이브를 걸고 상대방이 받았을 때 그거를 연속적으로 기본적인 포핸드 드라이브를 거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공격. 그래서 연속 공격이구나. 드라이브? 드라이브. 네. 드라이브. 드라이브. 첫 번째 드라이브 걸었던 게 이 편에 나왔던 루프 드라이브였던 네. 거죠. 네, 두 번째로 이제 걸었던 게 기본적인 포핸드 드라이브. 네. 네. 자, 그러면 이 연속 드라이브를 볼 때 중점으로 봐야 될 게 또 있을까요? 일단 똑같이 일단 처음에 자세, 라켓 각도, 임팩트 이렇게 세 가지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세부터. 계속 리플레이가 되는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다리는 21자. 네. 다른 삼각형 똑같이 만들어주시고 루프 드라이브부터 먼저 걸 거예요. 루프 많이 내려가서 임팩트는 위로 해주시면서 걸어주시고 자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자세가 루프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 상대방이 받았을 때 제 위치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루프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는 커트 푸시 속으로기 때문에 조금 아마 붙어 계실 거예요. 붙어 계신 상태에서 루프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상대방이 받으면 전진 회전으로 오기 때문에 맞고 튀어 오릅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걸려면 밀리게 돼요. 그래서 루프 드라이브를 걸고 상대방이 받을 때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똑같이 1편에서 나왔듯이 기본 포핸드 드라이브를 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라켓 각도는 또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라켓 각도는 아무래도 루프 드라이브와 기본 포핸드 드라이브를 거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는데 일단 기본 포핸드 드라이브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루프 드라이브는 제가 다리 힘이랑 배 힘으로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 포핸드 드라이브는 힘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각도에서 이게 안 맞아 버리면 그냥 그대로 밖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조금 더 기본 포핸드 드라이브에 중점을 두고 라켓 각도를 까만 면과 빨간 면이 같이 보이게끔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임팩트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임팩트는 둘 다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왜냐면 이건 연속 공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크게 가지고 갔을 때는 제가 준비 동작이 늦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연속적으로 공격이 안 나오고 점점 밀리면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임팩트는 최대한으로 짧게 짧게 가져가 주시는 게 가장 연속적으로 공격할 때 효율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시범 한번 또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이 11자로 만들어 주시고요. 파란 삼각형. 자세는 처음에 기마 자세로 나오실 겁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다리는 내려갈 거고 배는 틀어질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오른다리 올라가는 힘과 배가 돌아가는 힘으로 해서 임팩트는 위로 해서 먼저 루프 드라이브 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걸자마자 바로 떨어질 거예요. 한 발자국. 바로 떨어진 상태에서 기본 포핸드 드라이브 걸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루프 드라이브를 처음에 걸었을 때 습관이 나와 있어서 또 내려갑니다. 이러면 공이 밖으로 바로 나. 그렇기 때문에 루프 드라이브 걸고 허리랑 다리를 낮춰주는 대신에 허리를 옆으로 줄 겁니다. 라켓은 들고 옆으로 들 거예요. 그래서 공 타점을 위에서 맞춰준다는 느낌 벌어주시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앉아서 걸고 떨어져서 쭉. 오. 자, 걸고 좋아요. 드풀 드라이브 떨어져서 드라이브. 루프 드라이브 그냥 떨어져서 포핸드 드라이브. 최대한 작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걸고 나서 라켓트가 위로 빠져요. 위. 걸고 이렇게 빠지면 바로 밀립니다. 네. 그래서 루프 드라이브 걸고 옆으로 빼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걸고 옆으로
걸고 옆에서 쭉. 네. 제가 또 이제 시범을 봤으니까 제가 또 따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너무 어려워지죠. 자꾸 루프 드라이브에서 앉아서 걸고 그 다음에 떨어져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루프 드라이브 걸고 뒤로 나와주시는 거.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걸고 뒤로 나와주는데 나와준과 동시에 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이때 이렇게 내리지 말고 옆으로. 네. 요게 제일 헷갈리실 거예요. 루프 드라이브와 기본 드라이브를 섞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루프 드라이브 걸고 루프 드라이브처럼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옆으로 틀어주시는 거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게 해주세요. 잠깐만요. 천천히, 천천히 주세요. 다시.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게 타점을 굉장히 잘 맞추고 계세요.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커트 푸시성 드라이브 거는 것과 그냥 기본 포핸드 드라이브 걸었을 때 이 타점 맞추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선수들도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지금 잘 맞추고 계셔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칭찬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게 또 네. 있습니다. 이게 드라이브를 걸고 네. 나와주는 건 알겠는데 네. 여기에서 공이 기계처럼 딱 가까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잡아서 자세까지는 잡았어요. 네. 여기까지 좋은데 다음 움직임을 제자리에서 걸려고 하면은 공이 이제 거리를 네. 맞추기 좀 어려운데 네. 이때 다리의 움직임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선수들은 다리가 항상 아프고 다리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이 다리는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루프 드라이브 걸고 빠져나왔는데 공이 짧게 떨어진다. 그러면 제가 다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 삼각형 범위에서 벗어나면 임팩트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삼각형 범위에서 공이 벗어났다. 그럼 제가 몸이 들어가서 이 범위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다리가 항상 제가 걸고 뒤로 빠져나오더라도 네. 짧게 떨어지면 그대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왜 나왔다가 들어가냐면 건 상태에서 짧게 떨어지면 이 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치면 거리가 맞아요. 근데 걸고 뒤로 빠지는 건 어려워요. 근데 뒤로 빠진 상태에서 앞으로 들어가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짧게 떨어졌을 때 쉬운 걸 맞춰가야지. 이게 어려워서 걸고 붙어 계시면 더 어려운 볼이 더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걸고 뒤로 빠져줬다가 짧게 떨어지면 들어가시면 볼이 나오면 그 타점에 맞춰서 그대로 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드라이브를 걸고 연속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볼이 어디 올지도 모르는데 네. 떨어진다는 거에 대한 약간 그 두려움이 좀 네,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상 선수의 말은 어려운 게 더 많으니 네. 쉬운 거는 그렇죠. 나왔다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네. 걸고 나서 무조건 떨어지는 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공을 맞춰서 치라는 네.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든지 앞으로 들어가는 건 쉬워요. 뛸 때도 보면 앞으로 뛰어가는 건 빨리 뛸 수 있는데 뒤로 뛰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뒤로 빨리 뛰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뒤로 나오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뒤로 먼저 나와주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수 선수의 포핸드 드라이브 연속 공격 레슨 잘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난이도는 있지만 실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인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오늘 이상 선수의 또 포핸드 드라이브 레슨 마지막 편이었는데 이상 선수 레슨 어떠셨나요? 일단 백핸드 영상에 이어서 포핸드 레슨 영상까지 이제 찍게 됐는데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거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이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정말 많이 느끼게 되고 또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고 또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힘을 많이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새로운 기술을 또 들고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상훈 선수가 시합이 없는 선에서 일정이 방해가 안 된다면 계속해서 보고 싶은데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제가 이 기운을 받고 아시안 선수권대회 금메달 두 개를 땄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도움을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 많이 들고 많이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분들도 영상에다가 이상 선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많이 달아주시고 지금처럼 또 응원의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상수 선수, 삼성생명의 이상 선수의 멋진 행보도 응원 부탁드리면서 자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탁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